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.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어젯밤 시작된 불로 점포 200여 곳이 탄 충남 서천군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오후 1시쯤 찾을 예정입니다.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인원들을 격려하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.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은 한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입니다. 화재 피해 현장 방문에 따라 당초 오늘 오전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청과 당사의 당 사무처 방문 일정은 연기됐습니다.